픽시야, 근데 거기 있으면 들킬 것 같은데. 뭐야? 막 모든 물체가 다 당겨지는데요? 자성이 있나봐요. 어떻게? 어, 안 돼, 픽시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아, 뭐너 너무 무서워서. 뭐야? 야. 야. 아, 병원도 나왔다 이제. 플레임 TV에 국룰이 있죠. 건물에서 나오면 뭐다? 다이브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인했고. 여긴 어디야? 되게 운치 있는 약간 일본풍의 그 골목길 같은 곳이 나왔네요. 여전히 옷들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군요. 어? 뭐? 뭐야? 뭐지? 뭐가 떨어졌는데? 옷인가 사람인가? 어? 잘 안 보여? 아,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야? 사람 같은데? 인형이 아니잖아 이거. 아, 근데 잘 안 보여요 멀어서. 뭐야 갑자기 왜 하늘에서 사람? 알았어. 어디서 TV 보나 봐. 야,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보인다. 얘들은 인형일까 사람일까. 아유 이씨, 놀래라. 에? 저 얼굴 봤어 방금? 뭐야? 엥? 엉덩이. 진정한 코박죽을 보았다. 아,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 없어요. 사다리가 약간 기울어서. 뭐야 저건. 조용히. 엿보기 구멍이야?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식스는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네? 얘 반응을 안 하나 봐. 저기 아저씨. 어, 반응 겁나해! 으아악! 뭐지?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네. 얘는 지지직거리는 저 TV 보느라 정신이 없나봐. 얘한테도 좀 시비 걸어볼게요. 얼굴이 너무 궁금해서. 저기요. 약간 음파 공격 같은 느낌인데? 아, 이 게임이 전해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제 슬슬 감이 오고 있어요. TV 중독.
근데 플레임 TV도 TV잖아. 아닙니다. TV 중독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유튜브 더 많이 봐주세요. 어, 물이 막 천장에서 새는데 그거 양동이로 받고 있네. 그냥 가자. 별로 티도 안 나는데. 받쳐줘. 왜, 너 화장실에서 플레임 TV를 보고 있네? 게임을 하는 거야? 얘 TV를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방해 못 참지. 간다. 핫! 아, 너무 멀어. 픽스야? 빨리 와. 좀 길이 어렵다 싶은 곳은 식스가 먼저 가서 이렇게 길을 알려주네. 헛! 어우! 위험했어. 가자. 내려가려나 올라가려나. 올라가네? 어! 잠깐만! 저기! 어디? 어떻게 열어? 블랙! 어? 나 내려왔어. 식스 빠이. 헉! 진짜 식스랑 이제 따로 다니는 건가? 어, 식스가 알아서 올라오나봐. 아, 저 친구는 원래 내려오는 게 아니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열쇠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네요. 아, 잘 만들었다 게임 진짜. 진짜 좀만 기다려. 지금 열쇠가 없어가지고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저거 네모잔가? 야, 너 네모잔이? 그럴리가. 모자가 내 몸만 한데. 사용.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그건가 보다! 내려! 야, 불러. 준비해, 준비해. 한층 더 올라갈 거야. 핫! 그치. 아, 개똑똑했다, 그죠? 역시 플레임. 왼쪽, 오른쪽 둘 다 길이 있는데 왼쪽이 약간 더 수상하거든요? 여기가 정상 루트가 아닐 것 같으니까 이쪽 가볼게요. 어, 그치. 복수하고. 뭐 하는 곳이야? 병에 뭐가 자랐어? 저 뭐야? 미역이야? 비닐이야? 일단 이거 먹은 건 좋은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냥 값이 이 사진만 유독 약간 빛나는 것 같은데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듯합니다. 아, 새가 병에 박혀 있는 거야?
가자. 누가 봐도 여기 올라갈 수 있게 생겼어. 너무 궁금. 뭐야? 어? 야! 학교 그 캐빈에서 봤던 그 검은 탑이다. 와이파이 빵빵 잘 터지는 최고의 통신사. 이 도시의 와이파이를 담당하고 있는 검은 탑. 올라올 수 있어서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저 와이파이 탑을 가는 게 맞나봐. 위치를 발견했고요. 원래 보통 이럴 때 이런 아래쪽에 이제 히든 장소가 있을 확률이 없어요. 여긴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카메라 각도 보면 알지. 자, 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지붕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 루트네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창문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식스야, 어디 가, 임마! 그지. 흡수. 뭐야, 지금. 나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 쥐 머리 두 개예요? 쥐가 아니고 새야? 새 쥐야? 쥐 새야? 이건 TV 안에 애가 갇혀있네? 이 동물들은 뭘까요? 일단 그림자 흡수했으니까 됐어. 가자. 어, 뭐야 이거. 움직여지잖아? 아, 문을 열고 가야 되는구나. 창문으로는 다시 못 나가니까. 오케이. 어이구! 식스야, 너 안 죽었어? 어이구, 다리가 튼실한 친구네. 야, 네가 안 죽었으면 나도 안 죽는다. 나도 떨어져 봐야지. 아니, 씨. 할렐루야! 호! 고마워. 식스야, 가라. 난 어떻게? 아, 뛰어오라고? 아니, 평소 같으면 닿지도 않는 거, 저기 건너편에서 식스가 손짓하고 있으면은 뭐, 각성해요, 얘가? 점프력이 갑자기 엄청 좋아진다니까? 후앗! 이게 신뢰 도약이라는 건가? 난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니 미친 듯한 점프를 해주마. 약간 이런 건가? 어, 이거 올려줘야 되겠는데, 식스야? 어우야. 아, 깜짝이야. 내려오는 거였는데. 네, 얘네 굉장히 가벼울 것 같은데. 한 1kg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내려오네. 얼마나 사다리가 허약한 거니? 얘네 몸무게 몇일까요? 갑자기 궁금하네. 집에 들어왔성. 어? 이쪽에 뭐가 있는 줄 알았네. 비가 내리네요. 단지 그뿐? 굳이 왜 천장을 뚫어놓은 거야?
어? 뭐야, 뭐야. 어? 어어. 이거 좀 위험한데? 어어. 어, 야, 빨리 가야 되나? 어어! 야, 잠깐만요. 천장이 무너지고. 나 근데 이래, 나 왜 이래, 어떻게 가, 이거? 씹스야! 뭐야, 여기까지 왔네? 이거 같이 밀어야 돼? 아. 그냥 가야 되는 거구나. 아이, 궁금해서 쳐다보고. 야, 이 아이 계속 달려, 빨리! 으아! 나 죽었어? 아, 그 와중에 근데 내가 깔렸는데, 식스가 나 꺼내주려고 욕조를 드는 장면이 살짝 보였거든요? 감동이야. 빨리 뛰어. 아우, 그러게 왜 이런 집을 들어왔어. 내가 사다리 때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했다니까? 뛰어! 죽었어? 어? 죽은 게 아니네? 이게 스토리야. 헉! 식스 어떡해! 헐. 식스야 어떡해 이거. 어, 빠졌다. 아, 다행이다. 잠깐만. 야, 나와봐, 나와봐. 얘들아, 멍청이 있어, 빨리. 이 끝인가? 씨, 내려오는 줄 알았네. 이사 안 다쳤어? 여기 올라갈 수 있, 못 올라가. 가자. 식사 올려줘. 어? 플래시라이트가 안 켜져요. 플래시라이트 잃어버렸나봐. 뭐야 이 엄청나게 거대한 오리는. 잡을 수가 있어 그 와중에. 근데 안 빠지는데? 안 빠지는데? 이 큐브는 뭐야? 다수상해, 다수상해. 빨리 히든을 내놓아라. 원반은 뭐야? 얘 바퀴 아니야? 어? 꽂아져? 응? 꽂아지는데? 꽂아진 거 맞지, 지금? 그럼 하나를 더 찾으면은 저 뺄 수 있다는 얘긴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그림들이 많이 있네요. 이 정장은 누굴까?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데. 일단 대기. 나중에 다시 오마. 어? 무슨 소리야? 또 TV다. 이번에 TV 안으로 들어가면 으아악! 문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문이랑 점점 가까워졌었잖아. 이번에야말로. 근데 아직 문까지 한참 남았는데? 일단 들어왔음께 열심히 뛰어봅시다. 도대체 저 문이 뭐길래. 이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또 식스가 땡겨주겠지. 아닌데? 소리 안 커지는데? 점프가 돼. 어? 진짜 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식스야 빨리 꺼내줘! 이거 약간 불안해!
이거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제 TV가 안 꺼지고. 빨리, 빨리 손 잡으래. 빨리 손 잡아. 뭐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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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아, 내가 봉인을 풀어버린 건가? 어, 근데 나 약간 뭔가 이상해요. 얘랑 손 마주치려고 그랬어. 어? 갑자기 이렇게 도망간다고? 어어! 뭐야! 아, 게임 오버구나. 아, 야, 닫지도 않았는데 무슨. 빨리 뛰어. 걷지 말고 뛰어. 저 친구가 아까 그 방에 그려져 있던 그 정장 입은 애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졸로 튀네? 왜 글로 튀어? 여기 막다른 곳 아니야? 슬라이딩. 아, 슬라이딩 실패. 픽스야, 근데 거기 있으면 들킬 것 같은. 뭐야? 막 모든 물체가 다 당겨지는데요? 자성이 있나봐요. 어떻게? 어, 안 돼, 식스야! 야! 어? 아, 모노 너무 무서워서. 뭐야. 헐. 아, 내가 이때까지. 이때까지 흡수했던 모든 검은 그림자들이 저. 홀쭉이라고 해야 되나? 홀쭉이한테 육체를 빼앗긴 애들이었어요? 그럼 저거 영혼이었던 거야? 근데 그럼 식스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TV로 다시 가야 되나? 오잉? 우와, 뭐야. 오, TV로 순간이동을 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근데? 손전등은 여전히 안 켜지고. 여기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나? 이제 계속 다른 TV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나봐. 아, 그러네. 아, 이거 생각해보면 맨 처음 모노 앞에 있었던 그 TV도 그러면 TV로 공간 이동을 한 거였나? TV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지? 여기로 옮기고 다시 돌아가서 점프 들어가고.
근데 나머지 네 개의 모자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요? 이거는 이 챕터 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모자가 아까 그 홀쭉이 모자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게 가장 마지막이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놓쳤나 본데. 점프. 어떻게 나 이제 혼자야. 지금까지 몰랐는데 빗소리가 이렇게 외로울 줄이야. 저희도 TV가 있네요. 소리 기분 나빠. 오우씨, 나 죽는 줄 알았네. 아, 이거 왜 사다리 안 잡아줘. 어? 그러면, 아,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옷이 벗겨져 있는 이유가 홀쭉이들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도 다 신체를 강탈해서 옷이 남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식스는 옷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리모컨. 에? 리모컨이란 아이템을 얻은 거야? 어떻게 사용해? 아, B로! 오케이, B키로. 플래시라이트 대신에 이제 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거실 TV의 지배자의 상징! 리모컨! 끌 수도 있네? 뭐지?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 잡아. 이 밑에 또 떨어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내려가보죠. 아, 모자였구나. 어, 놓친 줄 알았던 이 무슨 경관 모자 같은 걸 찾았네요. 한번 써보자. 오, 멋있어. 하지만 장작이 짱이지. 한번 키 눌러봤더니 그냥 떨컥하고 누르네. 누르고 다시 집어넣네. 귀엽다. 저 위로는 다시 못 올라가는 건가? 아, 이 TV를 통해서 다시 저기로 돌아갈 수 있나 보다. 아, 일단 돌아가 봅시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나왔어.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타고 옆으로 가서 아니 경관 모자가 아니라 이거 우체국 집배원 모자네. 여기 보니까 편지가 있잖아. 집배원 모자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왔어. 손잡이를 잡아! 으악!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걸 끄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들어가면? 아, 들어가 지지가 않네, 아예? 이거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밀어볼까? 아, 이거네. 아니, 너무 어렵게 엥? 더 못 당겨? 어, 에? 아, 당길 수 있네. 뭐야. 엄청 쉬웠네요.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번에 인형방을 발견을 했잖아. 병원 같은 곳에서 인형을 만들고 있던 그 뚱돼지의 방. 보니까요, 그 팔긴 괴물도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 맞아요. 걔 얼굴가죽 반 정도 벗겨져 있었잖아. 안에는 뭐가 뭔지 모를 이상한 게 들어있었단 말이야. 편집자님이 사진 자료를 첨부해 주실 겁니다. 걔 100% 인형 맞아요. 편집자 화이팅! 으악! 밖으로 나가. 여기 제2의 모자가 숨겨져 있을 거야! 어? 모자 대신 그림자네요. 근데 이 그림자들 모은다고 의미가 있을까? 어? 야! 대박. 원에 나왔던 그 기모노 입은 여자예요. 그 누구야? 식스 엄마? 라고 추정되는 사람. 이거 깨부수면은 도전과제잖아. 어, 만 이번에도 나오네요. 도전과제를 달성하면 상스러움. 어쨌든 달성했어. 흡수도 해주고. 왜 도전과제가 근데 상스러움이지? 이제 갑시다. 어우. 아이씨, 밀지 마요. 아, 맞다. 저 친구들 TV에 정신 팔리면 내가 뭐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반응 안 하죠? 야! 뭐야, 왜 병은 깨지는 소리도 안 나? 아, 옷 있는 곳으로 떨어졌구나. 오, 전혀 반응을 안 하네요. 좀 놀라운걸? 병에는 반응할 줄 알았는데. 야! 어, 이거 관통이 되네? 아줌마, TV 좀 그만 봐요. 플레임 TV 봐야지. 이거 끄면 어떻게 돼? 아우 죄송해요. 아우 죄송해요. 아우 죄송해요. 아우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 들어가자 여기로. 이게 안 들어가지네. 일단 저기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소리고 다른 TV를 켜야 돼요. 그리고 껐다가 저 친구 어그로 끌었다가 다시 TV 키고 저에 멈추게 한 다음에 저기로 들어가야 돼. 어, 강 나왔어. 오케이, 잘 알아고 냉장고 당기고. 하고 올라가요. 뭐야 이거? 뭐 어떻게 건너가라고? 아유 이씨! 아니 저게 열려있어가지고 가질 못하...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굳이 그럼 냉장고 왜 열려? 모르겠다. 진짜 그냥 디테일인가? 이게 왜 있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 냄비도 못 움직여? 아니, 다른 그 무거운 것들은 그렇게 잘 움직였으면서 뭐 다른 것들은 다 기름칠이 돼 있었나. 이거 하나 못 옮기는 애가. 나 어딨어? 아니, TV만 틀면 되는 거야? 아니, 창문 잠겨 있어? 난 창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에? 창문 안 열려. 아, 창문이 닫혀있어서 TV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 뭐 그런 건가?
끄고. 어? 아줌마가 저리로 가네. 내가 저쪽을 TV를 켜놔서 그런가? 아. 들어가자. 후액!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불빛이 또 희미하게 치직거리잖아. 냉장고가 원래 이제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굳이 저렇게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막 깜빡깜빡한 불빛을 내뿜으면서 존재감을 어필해야 돼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제 다 건너왔으니까 TV를 꺼보자고? 그럼 반대편으로 가겠.. 으아악! 올라가. 어, 여기는 TV가 조금 높아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TV를 켜고, 못 끄고. 어, 뭐야! 헐. 어, 떨어져 죽을 줄은 몰랐는데. TV의 어그로는 강력했다. 아, 올라갈 수 있네. 어? 으악! 올라가. 아유, TV가 터질 수도 있네요. 이제 다시 못 돌아가는 거야? 침대는 도대체 어쩌다가 저 따구로 껴있는 거예요? 닫고? 오, 방금 뒤로 점프 뭐야? 좀 멋있었다. 자, 봐봐. 여기가 지금 앞에 내가 보고 있는 지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잖아. 보통 그러면 반대편도 비스듬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실내에 도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디 갔어? 지붕 반대편 어디 갔어? 반 잘랐어? 어, 뭐야? 어? 아, 야, 저거 송신탑 맞, 에? 저거 송신탑 맞네. 애들이 저 전파 나오는 거 보고 저기만 보고 있는 거네요. TV를 보는 것처럼. 와이파이가 필요해 하고 이제 핸드폰 들고 저기까지 다가가는 거지. 다가가다 떨어지는 거지. 어, 아이고! 아니, 진짜 떨어질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썸네일 각 해놓고 진짜로 썸네일에 쓴 적은 몇 번 없어가지고 미리미리 찍어놓는 거지 뭐. 여기로 일단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디로 통하는지를 몰라요. 좀만 기다려봐요. 뭐야 이거. 어우, 야, 이거 그냥 들어갔으면 떨어져 죽는 거였네. 이걸 미리 떨궈놓고 창문 쪽으로, 어, 저렇게 되게 해야지. 들어가면 되는 건가? 점프! 우와! 아이고! 잡어, 올라가! 이 정말 수상하게 생긴 레버가 있네요. 잡고? 아니에요. 움직이지 말아봐.
뜯어도 되는 걸까? 아, 많이 수상한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거 그거네. 야, 레버 당기면 여기 아래에 100% 전류 흐른다. 봐봐. 어, 봤지? 자, 다시 끄고, 자, 판자 떼고, 바로 키러 가는 거야. 아이고. 잘 가세요. 짝! 끄고 한 번 더 구워. 아직 미디엄이야. 웰던 가자. 오케이. 완벽해. 오, 엉덩이. 우이야. 가자. 이것도 떼지나? 이건 안 떼지네. 이건 뭐야? 이게 뭐야? 감자야? 왜 감자가 여기 있어? 일단 TV 키고. TV가 켜져 있는 상태고, 다른 쪽은 연결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금이 나오는 걸로 봐서. 레버가 고장났네요. 엘리베이터를 부를 순 없을 것 같고, 궁금하니까 밑으로 떨어져 볼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왜 100% 죽을 텐데. 이거는 뭐 해볼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니까요. 에? 내려가! 아니 누가 이런 곳에다 이렇게 커다란 쓰레기를 버렸어요. 막히잖아. 우와악! 으흐, 더러워. 여기에 모자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찾아봐요. 에? 이게 뭐야? 뭐지? 이 소포 뭐야? 이 소포 뭐야? 저기요. 이거 어디서 뜯어요? 발로 밟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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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다행이다. 아, 너무 당황해서 나 못 봤어. 자, 여기다가 넣어 줘. 이 상자를.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첫 후원이에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아유, 어서 와요. 아우, 안 밀려. 이게 최대인가 봐. 압도적인 시야가. 잡고? 이따 놓고? 아, 그냥 던져야 되나? 던진다고 저기 들어가죠? 안 되잖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허짓거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보자. 안 되면 뭐 넘어가야지. 점프. 에? 뭐야, 이게 다야?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소포를 가지고 TV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 뭐야,
엘리베이터 문이 살짝밖에 안 열렸잖아요. 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때는 아이템을 뭐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안 가져요. 그래도 궁금하다고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소포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 틈 사이로 아예 안 들어가져요. 봐봐. 안 되지? 자, 해결했지. 따지면 뒤진다 이제 나한테. 아 이거 근데 진짜 모르겠네. 네, 들고 뛰어지지 않아요. 점프키가 던지는 거예요. 잡고 있을 때 점프키를 누르면 던집니다. 이렇게. 어? 집배원 모자 쓰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자, 똑똑똑 대패 왔자염. 진심? 도전과제 달성됐어요. 탈공업화. 와! 야, 이 도전과제 찾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 대박!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여기서 뭐 해야 돼? 아니잖아. 일단 엘리베이터 작동부터 시켜보자. 올라가네? 어? 여기 어디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같은 트릭이야. 같은 트릭 기억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다 아실 겁니다. 모르겠다고? 이런 멍청한 것들.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지.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지금 엘리베이터 위쪽에 자꾸 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로 가라고. 이렇게 하고 빠르게 들어간 다음에 빨리 빨리 점프해 이 사시가! 네!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 반대로 하자.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빠르게 나아가고 나오자마자 점프. 그치. 이게 맞네. 이게 좋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오리 장난감 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상호작용이 안 됐었잖아. 바퀴를 다 못 찾아서. 아 지금 놓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속상해. 이거 다시 플레이할까? 아 근데 다시 플레이하면 그 감동을 못 느끼잖아. 첫 플레이 했을 때 그 놀라움들. 만약에 다시 하더라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유튜브는 1회차만 올라가는 걸로 만족하고 나중에 생방송에서 도전과제나 다 같이 찾아보자. 얜 뭐야. 뒤쪽에 구멍이 있네? 대가야 돼. 점프. 코드를 뽑을 수가 없네. 그냥 가자. 팁이 진짜 열심히 보시네요.
TV에 코 박겠다. 뭐해? 나 어딨어? 자, 이 거리에서 TV를 끄면? 뭐야, 내 위치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할머니 잘못했어요. TV 켜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점프! 아르르! 이게 말았어, 니가! 아, 지금이야. 자, TV 켜고. 이렇게 당기면? 오! 다행이다, 오유. 어, 나 죽는 줄 알았네. 그럼 뭐야? 감전사 시키는 거는 전혀 아닌 거야? 그냥 진짜 이렇게 컨트롤 게임이었어? 좀 되게 아슬아슬한 게 별론데? 원래 감전사가 맞다고? 어떻게 감전사 시켜요? 도움 닫기로 변기에 올라가죠?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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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걸 피지컬로 해결해버리네. 아, 겜잘스 플레임 TV. 단체로 TV 보고 있네요. 이거 이대로 내려가도 되는 건가요? 아, 밑에가 쓰레기통이구나. 야, 이거 백방 각이다. 보세요,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죠. 야, 밖에 TV가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자로 시작해서 전으로 끝나는 바로 누전이 일어나겠죠. 애들 단체로 저렇게 보고 있는 거 왜 저렇게 단체로 보고 있겠습니까? 다 나 쫓아오라고 있는 거지. 자, 가자. 응, 아니야. 망하다. TV 꺼볼까? 아, 궁금하다. 이것도 어그로 못 참지. 어, 뭐야 이거 안 넘어가져요. 안 되네. 머쓱. 오늘따라 머쓱 카드가 많이 땡기는구만. 리겜? 아니야. 저기서 TV를 너무 많이 가리고 있어서 아마 TV가 안 꺼질 거예요. 제 생각. 궁금하니까 체크포인트. 건물 안에서 시작하려나? 아이씨, 실패. 여긴 뭐 장난감 가게인가? 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저 방금 모자 봤거든요? 모자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저기 왼쪽 위에 모자 아니야 이거? 모자야. 난 짱이고. 야, 475명이 보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챈 거 나 혼자 찾았어. 빵모자. 우리 뒤지는 줄 알았네. 멋있게 먹어놓고 낙사. 보자. 평범한 빵모자네요. 어쨌든 장작이 짱이야. 밀어. 아니, 밀라고 그딴 거 집지 말고. 밀어. 어, 너무 밀면. 오, 여기가 배수구여가지고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저 뭐라고 해? 카트가 딱 저 위치로 가게끔 설계를 해놨네요.
진짜 잘 만들어. 이거 끄면 전기 안 통. 잘 통해. 잠깐만. 야, TV가 어떻게 켜져 있는 거야? 선이 끊어져 있는데? 마법의 TV 뭐 그런 건가? 일단 점프. 점프. 땡. 땡. 누구 없어요? 장난감 사러 왔는데.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 반대편 방으로 통해서 이제 구멍으로 넘어오는 건가 봐요. 하요. 이게 뭐가 있는데? 잘 안 보여. 뭐야? 옷인가? 주인도 여기 있다가 그냥 사라졌나봐. 어? 이 바퀴 집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안 집어지네요? 아까는 집어졌는데. 태엽이 안 집어져. 야, 쟤한테서 약간 금속 소리 나는데? 그지? 얘 태워볼까? 아, 못 들고 나가지. 곰돌이 모자를 쓰고 무라일체가 되자고? 일단 가자. 일단 이거부터 내리면은 좀 조용해지겠지. 설마 제한시간이에요? 껌뻑껌뻑 거리는 거 보니까 그냥 제한시간 맞네. 좀 기다려보자. 얼마나 시간이 긴지. Two hours later. 시간 제한이 아닌가 본데요? 시간 제한이 아닌가 봐. 점프. 그래도 혹시 몰라. 무서우니까 밟지 말고. 전봉 전봉. 던져 던져. 너도 던져. 너무 어둡다. 아, 문제는 전원을 내려버리니까 TV가 안 켜지네요. 전선이 연결이 돼 있기는 했나 봅니다. 문제는 전원을 올린 상태로 저기를 가야 된다는 건데, 어깨간! 어깨간우. 어! 갈 수 있다! 아, 이거 옮겨지네. 옮겨지면 말 다 했지, 뭐. 어디쯤에다 놔야 되지, 근데? 여기다 놓으면 되나? 이렇게 하고. 전원 켜고 어떻게 가냐고? 잘 봐. 내가 생각이 있어. 내려.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아라라라라라라! 아니, 잡았는데 왜 넘어가질 않고 그대로 놔? 어?
못 가? 못 가? 못 가긴요? 뭐야 안 넘어가죠 이거. 백만 소물 하나. 백만 소물 또 아 죽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에이 모르겠다. 여기서 잡고 이렇게 넘어가고. 할렐루야. 루야 할렐. 들어가. 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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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다. 휴지는 소중하지. 던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창문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나? 뭐야? 이번엔 TV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네. 꺼봐야지. 튀어. 문 열어주세요. 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자 내 거 아니지? 설마. 야, 저 위에 있는 거 모자 같이 생기지 않았냐? 아닌가? 아니, 너무 수상한 곳에 있어가지고 저게. 켜놓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되게 뭐지? 안녕히 계세요. 어? 아이고! TV가 터져버렸네?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문을 열었네? 문을 열었어? 너네 지능이 있었어? 아이고! 아! 안녕히 계세요. 아우, TV 터트린 건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이, TV 여기 많네요. TV 여기 많아요, 친구들. 진정. 뭐야, 왜 밀려? 왜 밀어? 아니, 왜 TV를. 살려요? 아니, 아! 길이 막혀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아, TV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TV를 꺼버렸네, 내가. 아, 들어가야 된 탈출구를 내가 내 손으로 꺼버린 거구나. 오케이. 습관성 절약이래. 아, 우리 엄마가 TV 안 보면 끄라 그랬어. 그래, 나도 모르게 껐지. 난 안 보니까. 헤헤. 섹스야! 꺼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쟤 나올라 그래. 도끼. 아이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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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야 저 슬렌더맨은. 아이고. 빨리. 으악. 무서워 무서워. 왜 저러는 거야. 완전 무서워. 여기로 나갈 수 있나? 안 나가죠, 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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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막 순간 이동해요? 아, 식스 어떻게. 아, 꺼낼 수 있었는데. 씨. 진짜 너무 무서워요, 쟤. 왜 저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Oh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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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뜯어 빨리. 제발. 이거 뜯으면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아니다. 으아악! 점프! 갓! 참았어, 참았어. 와,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 이 조그만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도망치는 거밖에. 아, 식스야, 어떡해. 점프. 아이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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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상자로 막혀있어. 아니, 뭐야, 저 너무 사기잖아요. 점프! 손잡이 잡고! 놓고! 뛰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저 친구. 아이, 야, 나 나무에, 아이, 걸렸어, 이씨. 슬라이딩! 이, 끊어! 악! 다시. 끊어! 됐다. 끊어졌어. 여기는 못 쫓아오겠지? 뭐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도 무서워. 아니, 근데 저게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아이고. 괜찮아? 야, 리모컨 터졌어. 리모컨도 망가졌어. 우리 모노 어떡하노. 어, 뭐야, 식스야, 어디가?
밖으로 나왔어. 에? 방금 뭐죠? 전등이 잠깐 깜빡했는데 나를 향해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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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끌었어. 모노가 가면을 벗었어요. 장작이 멀어진다. 포기하는 거야? 모노야. 어? 방금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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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이게 주파수를 맞춰야 되네, 내가. 아, 제가 대고 있는 손 위치에 따라서 내가 컨트롤을 해서 막아야 돼. 까지 전부 다 반응하네. 슬렌더맨이 힘을 잃었어. 사라지는 거야? 모노가 그렇게 센 아이였어? 대박. 우와, 죽었어. 뭐야, 전등을 내가 나 모자. 내 모자. 야, 이거 내 모자야. 와, 이제 모자 설정이 없어졌네. 모자 메뉴가 없어졌어. 어디 가니?